도착한 비행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덕영 씨. 아, 저기 저기 내렸네. 환한 얼굴로 반기는 사람. 제자 뜨리와 남편 민고시다. 먼 길을 왔는데 어떠냐? 건강은? 좋아했어요, 선생님. 괜찮아? 괜찮아. 좀 거리가 아파요. 수고 많이 했어. 건강하시죠? 운동은 어때요? 네. 뜨리 데리고 다니라고 고생했어요. 그게 아니, 저야 뭐 그냥 매니저 어쩔 수 있죠. 민구 씨는 한글 교육을 도와주고자 와서 연분을 만난 행운의 남자. 세리는 그 한국에 가서 뭐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? 설렁탕, 갈비탕, 그리고 칼국수. 칼국수, 해물 칼국수. 네, 칼국수 맛있어요. 나도 칼국수가 제일 맛있네. 쉽게 만드는 법 알아? 공부했어요. 그 나중에 한국... 만들어줄게요. 기대하세요. 저 한국에서 뭐 보낸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도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. 쉽게 가루. 예. 네. 아, 내가 한국 음식을 한국 사람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먹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얻어먹게 생겼으니 참. 부부와 함께 돌아온 집. 지난해 결혼한 뜨리와 민구 씨는 덕영 씨 집에 신혼방을 차렸다. 임신 6개월의 세대, 뜨리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글날 정부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다. 집에 왔다. 이제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? 예. 아, 오랜만이에요. 뭐 다... 자. 아, 선생님 하신 저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김치를 좀 오늘 담궈봤어. 이 겉절이 맛날 것 같은데? 어때? 대박. 선생님 저 김치 맛있겠다. 먹어볼래 먼저? 나? 한국에서 그 맛이 나? 정말? 나도 하면해. 임신한 제자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이보다 흐뭇할 수가 없다. 네. 선생님도 한번 다시 드셔보시죠. 아니 아니야, 난 충분히 먹었어. 다음 날. 안녕하세요, 오빠. 언니, 언니. 뜨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들이닥치는 제자들. 미스터 중 아들입니다. 아들이야?